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양평읍 도곡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정말 급하게 좀 가격 조정이 아주 많이 된 그런 저렴한 매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미리 좀 둘러보고 왔는데 황토 자재를 좀 많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좀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고 유념하셔가지고 지은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노란색 황토 벽돌로 마감된 이 주택입니다. 주변 같은 경우 지금 이 앞에서 좀 집을 이렇게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바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뭐 한 5-60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메인 도로로 들어오시면 여기 지금 하천이에요. 이쪽이 물이 좀 말라 있어서 그런데 네, 이쪽이 지금 하천 부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교각을 이렇게 지나와서 바로 첫 번째 보이는 바로 요 매물입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네, 그리고 본 매물의 입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버스 정류장이 약 한 2분 거리입니다. 차량 2분 거리.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양평역이 차량 12분. 그다음에 2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고요. 네, 양평읍 소재지가 차량 11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외 거리면은 뭐 교통, 그다음에 학군, 편의시설 네, 모두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고요. 주말용도 물론 좋겠지만 실거주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본 매물로 들어가는 요 초입에 이렇게 보시면 주택 4동이 나란히 좌측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우측에 약 한 6m 정도 되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네 집이 지분을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분이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요 도로. 예, 도로까지 이렇게 아주 뭐 진입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있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본 매물 그럼 진입하시기 바로 전에 자, 지적 경계상으로는 여기 앞에 지금 텃밭을 조성해 놓으셨는데 요 부분 다 포함입니다. 네, 요 부분 지금 지하수 파져 있는 부분하고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계신 부분 요 토지까지 다 포함한 면적이고요. 토지 모양이 약간 좀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본 매물 주택의 뒤편에는 판넬로 지금 확장된 부분이 조금 보이죠. 네, 저 부분은 이제 보일러실 보시면 될 것 같고 쪽 이제 바로 외관부터 한번 또 둘러볼게요. 지금 건너편에 지금 포크레인이 공사 차량에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내려오시면 이 부분에 보시면 정화조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요. 주택 외관은 황토 벽돌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외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평범합니다. 약 한 10년 정도 됐죠. 주택이 10년 정도 된 주택이고요. 이렇게 오시면 자, 좌측에 앙증맞은 마당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네, 마당 이렇게 있고 우측에 이제 차고지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고요. 아무래도 차고지가 있으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좀 더 이제 차량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주차 박스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셨고 요 앞에 보시면은 마당이 앙증맞게 이렇게 있고요. 수목 좀 매끄러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뭐 잔디 상태는 그냥 뭐 보통 수준입니다. 네, 그냥 앙증맞은 마당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주택의 예, 바로 오른쪽 부분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지금 현재 논으로 예,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편에 또 주택이 한 두 채 정도 이렇게 추가로 되어 있고요. 뭐 크게 외관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내부가 상당히 이뻐요. 네, 그래서 바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올라가는 요 계단 방부목으로 데크처럼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전실이죠. 전실도 이렇게 보시면 차양막 시공을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굉장히 넓게 공간을 또 추가로 빼셨고요. 정면에 신발장 붙박이장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요.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에
바로 예, 주택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시면 생각보다 내부가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건물 외관보다는 내부가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이 안방이고요. 네, 안방, 그 다음에 붙박이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벽체 다 황토 벽돌, 그 다음에 바닥은 황토 대리석. 네, 굉장히 좀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영 건축하신 예, 그런 주택입니다. 10년 전에 인테리어를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욕조를 한 절반 정도는 바닥에 이렇게 묻는 약간 좀 내려가 있는 그렇게 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네, 벽면 타일도 좀 고급스러운 타일 사용하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안방에 예, 욕실까지 있는 안방 보셨고요. 딱 들어오시면 황토 냄새가 진하게 이렇게 많이 나네요. 이렇게 나고. 자, 안방 보셨고. 그 다음에 조금 가시면 이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들어오셔서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 이제 넓은 거실이 이렇게 있고요. 거실과 주방을 같이 통일감 있게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분리가 되어 있진 않고요. 주방, 그러니까 거실 및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안방 옆에는 또 작은 방. 네, 현재 뭐 서재 및 어떻게 작업실로 사용하시는 공간 같아요. 네, 꽤 넓은 방입니다. 요 방도 꽤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좌측이 이제 1층 거실에 욕실. 네, 욕실 겸 세탁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탁실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욕실이 넓기 때문에 세탁실과 욕실을 겸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톤에 예, 디자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조금 더 지나서 자, 우측의 요 부분은 아까 제가 외관 설명 드릴 때 예, 주택의 이제 뒷부분에 보일러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일러실 겸 네, 이렇게 넓은 또 창고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분리 시설까지 다 같이 쓰는 그런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면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깔끔한 방 있고요. 벽걸이 에어컨까지 시공 다 돼 있고요. 네, 본 주택은 단층 주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단층 주택으로 보셔야 되고요. 특이한 거는 다락방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두 군데나 있는데 지금 정면에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정면에 이렇게 예, 굉장히 넓은 공간 다락방이 또 이렇게 있고요. 요 계단은 제가 올라가서 확인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측에도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요 부분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굉장히 튼튼하게 시공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도 충분히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커튼으로 막아 놓으셨는데 자, 아이고 들어가 보면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이죠. 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공간 네, 다락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창고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뭐 다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 보시면 굉장히 넓게 예,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과 네, 이렇게 보시면 예, 싱크대 개수대도 두 군데나 넓게 아주 빠져 있고요. 잘 빠져 있죠. 그리고 빌트인 3구 가스레인지까지 빌트인 잘 되어 있고요. 뭐 전자레인지 이런 공간 전자레인지대, 그 다음에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 또 마지막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공간 하나하나 다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블랙톤으로 아주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